개띠. 참 골치 아프죠, 이게. 개를 모가지를 풀어놔보면 골치 아픕니다. 질들이기 전에 모가지를 풀어놓으면. 개는 신장 중에 신장입니다. 신장인데,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 오팔개띠, 오팔개띠, 임자가 없습니다. 애가 많다 그러죠.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많이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팔개띠입니다. 오팔개띠하고 오칠닭띠는 인류에서 최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. 인류에서 언제부터 인간이 생기고부터 인간이 없어질 때까지 요 안에 오팔개띠, 오칠닭띠가 최고의 자연의 기운을 먹고 온 사람들이다. 이 말이죠.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인류의 최고의 기운을 먹고 온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선천과 후천이 3대 7로 바뀔 때, 선천이 70%를 우리가 진화하고 후천 30%를 열어갈 때,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큰 일을 하러 왔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도 해야 되고 엄청난 설아림도 이런 거 겪으면서 또 이런 과거의 이런 정보를 다 받아가면서 우리를 갖추는 거다. 왜? 미래를 열기 위해서. 여기 후천 시대를 열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선천 후천을 같이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다. 요 사람들 중에서 오팔 개띠하고 오칠 닭띠가 요 가운데 선을 물고 있다. 이 사람들이 기운이 최고 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이 개띠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. 우리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. 벌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노숙개가 되면 안 되고 떠돌이개가 되면 이거는 아주 삶이 곤란합니다. 개띠는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. 개띠하고 말띠하고 이건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돼. 주인을 잘 만나게 되면은 아주 반들반들하게 털도 비단같이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대접받아가면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다 포옹이 납니다. 근데 주인 잘못 만나버리면 저쪽에 바깥에 놔놓고 맨날 배때지나 들고 차고 아주 하프리용이에요. 하프리용. 그렇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일생이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. 일생이 고달프고.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명견을 만들면 신장 중에 신장이 되는 것이 어떤 힘도 다 쓸 수 있는 신장이다. 요 말이에요. 여기 개띠입니다. 이제 이거 고려하고 그 다음 뭐예요? 돼지띠. 돼지는 기때기 잡고 땡기지 마라. 돼지는 앞에서 기를 잡고 땡기면 기가 떨어져 나가면 나갔지 나는 안 딸려갑니다. 이렇게 깜찍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그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? 굉장히 온순합니다. 온순한데 포악할 때는 보통 포악한 게 아니다. 그렇죠?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것도 못 말기는 고집을 부린다. 그래서 돼지는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된다. 몽둥이로 때리면 절대로 고집 안 부립니다. 꽉 꺾고 그냥 막 기가를 지긴다 이 말이죠. 돼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? 해초리 있죠. 가난한 해초리. 요거를 갖고 궁디를 톡톡톡톡톡톡톡 열어 치고 다녀야 돼. 그러면 꼴꼴꼴꼴꼴 이대로 잘 가요. 이래. 그래 옆으로 이제 가면 기때기 와갖고 톡톡톡톡 치면 꼴꼴꼴꼴 이래 또 따라갑니다. 말을 굉장히 잘 들어.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서 돼지는 자기 목소리를 하게 돼 있다. 돼지는 식복도 있고 집에 복을 부르는
그러한 띠가 돼지띠입니다. 집에 복을 부른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저 돼지는 처먹고 뭐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. 식복도 있고 집에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돼지띠입니다. 그걸 뭘 어떻게 부리먹으려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. 항상 내가 기업에서 돼지띠를 잘 보살피고 있으면 이 복을 불러들인다. 그게 돼지띠입니다. 근데 어떠한 이제 조직이 있으면 조직 안에 돼지띠들이 잘 이렇게 뭐 그래 여자들은 꽃돼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 복은 항상 복을 불러들이는 게 그게 돼지띠입니다. 자기 역할이에요. 그래갖고 내가 죽으면서도 그 몸을 전부 다 먹이로 바칠 줄 아는. 바치는데 깨끗이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이제 그 저 온순하고 좋은 동물이다. 잘못 따르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. 거기 돼지띠입니다. 그다음 뭐예요? 쥐하니까 우리가 좀 그 가첩죠. 쥐하고는 맨날 같이 살지 우리가 집에서도 같이 살고 우리 같이 사는 쥐가 인간하고 굉장히 쥐하고 이 개하고는 굉장히 인간한테 가축계에 있는 동물입니다. 가축계에 있는 동물인데 쥐띠는 아주 그 부지런하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챙길 줄 압니다.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 말이죠. 그런데 어느 선을 못 넘는 것이 지도력을 갖는데도 모자라고 모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. 지도력을 갖는 것도 지과 정도 있죠. 지도력이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. 지과 정도의 이 사람들은 내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. 그래서 지가 규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규율이. 그래서 서열이 분명하고, 요런 것들이 있다, 이 말이죠.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잘 기운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쥐띠입니다. 그리고 가족을 챙기고 아끼고 굉장히 이런 그 지혜롭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지런하고 잔재주 안 부리고 쥐는 또 그 대신 내가 간 길만 갔다닙니다. 아무리 멀어도 그 길로만 쫓아와요 이렇게. 근데 새 길로 안 간다 이 말이죠. 한번 길을 열고 나면은 그 길로 계속 가지. 그러니까 한번 딴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로 만들어지면 또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. 이런 게 우리 인간한테 정확하게 이것이 같이 막물고 운용이 된다. 이런 것들이고. 그렇죠. 쥐띠는 살림을 부르는 사람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? 소띠. 소띠는 조상이 좋아합니다. 조상줄을 물고 가는 사람들이다. 소띠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조상들이 보살핍니다. 조상들이 소를 좋아합니다. 소.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조상들은 항상 소띠한테 많이 줄을 놓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어른스러운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거죠. 그게 조상이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. 이는 신이 와도 이는 그 조상들의 이런 그 이게 낮은 신 말고 조금 이렇게 할아버지 자들 이런 분들이 할머니가 많이 오는 게 조상이 온다니까 할머니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 줄을 무는데 할아버지 줄을 많이 물고 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오니까 대감들이 온다든지 그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기둥이 온다 이 말이죠. 집에서 기둥이 이게 영혼들이 와도 기둥들이 와가지고 뇌를 항상 엄호하기 때문에 소띠들을 잘 보살피면 집안이 융숭해지고 좋아진다. 근데 신들이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. 근데 소띠는 또 이렇게 그 부지런할 때는 부지런한데 게으를 때는 엄청 게으른 게 또 소입니다. 소는 그래서 요걸 매는 거거든요 이게.
망아지 한 불에 나누면 안 된다. 그래서 고삐를 만드는 거예요. 소는 항상 말을 잘 듣도록 질을 잘 들여야 된다. 그래야 부지런하고 우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리면 지구석을 엉망진창을 또 만드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소띠들이고, 그 다음 뭐예요? 범띠. 범호랑이는 지상의 최고의 신장입니다. 그래서 산신을 이야기할 때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지상의 왕이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최고의 대장이다 이 말이죠. 동물 중에 최고의 대장. 대장이기 때문에 한 불에 이렇게 작은 걸 물지 않는다. 큰 거를 이렇게 물고 큰 일을 다스리 나가는데 신장으로 쓰는 게 이게 범띠 호랑이들입니다. 그 용호상벽이라 그러죠. 용하고 호랑이하고가 최고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범띠를 내 밑에 둘라 그러면 안 된다. 내 밑에 뭐 쥐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 뭉갤라 들면 이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. 근데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도 토끼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 뭉갤라 든다든지 뭐 이래 되면 집구석에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고의 신장은 내 밑에 깔아였는 게 아니고 이 집에 큰 힘을 만들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. 이런 것들이고 회사에서도 일을 시킬 때도 너무 잔챙이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. 사고 난다 이 말이죠. 그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시켜야 된다. 그러면 성공합니다. 그는 기운이 크게 큰 기운을 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.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 대장들 신장의 대장골 뭔가를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범띠를 쓰면 좋다. 이런